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안암동 주민센터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자치회 현황보고 및 주민투표로 결정된 2022년 주민자치계획을 최종 의결하게 될 이번 주민총회는 첫 번째 온라인 투표, 두 번째 상설투표소 방문, 세 번째 찾아가는 투표소 방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금요일부터 7월 5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엠보팅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는 1인 2사업을 선택하여 다수의 선택을 받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상설투표소 방문은 6월 30일 수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안암동 주민센터 1층에서 기간 내에 방문하시면 투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투표소는 안암동 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2022년 주민자치계획에 투표하실 수 있도록 6월 28일 월요일 안암오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6월 30일 수요일에는 안암교회 앞에서, 7월 1일 목요일에는 범바위 공원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제1회 안암동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활동지원을 비롯해 북카페 운영, 성북창 걷기의 날, 스마트 모바일 교육 기초에서 중급까지, 생활 속 바이러스 제거 솔루션 등총 5개의 주민세 환원 및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되며,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에 실행되게 됩니다. 상설투표소와 찾아가는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하신 주민 여러분께는 선착순 홍보물품을 증정하며, 투표 결과를 최종 승인할 주민총회 전과정은 안암동 주민자치회 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암동을 위한 제1회 안암동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